윤념해 주십시오. 아, 우리 오늘 이거 하나 지금 한번 지금 테스트 운영하고 있어요. 댕가댕가 한번 해보게요. 이거 마이크예요, 마이크. 간장 아니야, 마이크야. 아, 이거 시상 그러는 거 아니고? 아, 시상. 아, 여기서 그러면은 정말 잘한 사람은 오늘 하나 시상 하나 걸까? 네. 우리 다 들고 와서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아, 그럼 이거 간장은 마지막에 끝난 후에 시상을 걸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렇게 추천을 해서. 드리는 걸로 한번 할게요. 아, 우리 또 한영수 사장님이 또 아주 탁 해주네. 제가 그 인생시사를 쓰면서 솔직히 정말 완성도가 별로 안 됐었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요거 쓰는 것도 얼마 시간 안 걸려서 썼고요. 내가 뒤에 직급도 내가 생각하는 거 팀목복, 개목복까지 그냥 끊임없이 쫙 썼어요. 그냥. 예, 요거 쓰는 것도 내가 2020년도에 생각하는 목표, 결단이란 걸 내 가슴속에 나름대로 딱 하게 되니까 이걸 쓰는데 크게 거침없이 이렇게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결국엔 내가 결단이 되면서 훨씬 쉽게 써지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써주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내 임 목표로 뛰겠다라는 게 딱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다. 아, 제가 느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저쪽에 우리 마선이 사장님 쪽으로. 근데요, 마이크 이리 와. 아니요, 나 마이크 오기 전에요. 겁나 미약합니다. 아,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거 어제. 아니요. 공지 지금은 인생 시나리오 발표는 네. 좀 이따 할 거예요. 1분 스피치만 그냥 하라고? 예,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드시는 생각. 네, 드시는 생각. 아, 그거 하라고. 예, 그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1분 스피치예요? 아, 그거. 네, 1분 스피치. 쓰면서 느낀 점. 또 저거. 1분 스피치 쓰시면서 드시는 생각. 내가 희망. 희망이 느껴질 수도 있고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두려움? 그거 한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드는 생각들을 한번 토의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마이크 좀 마선 이사님 앞으로 좀 해주세요. 자, 스타일은 안 나옵니다. 말 많았어요. 아. 나와요. 이렇게 앞으로 딱 해놓고 진짜. 그렇게 앞에. 그냥 해.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 네.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이름 다 빼고. 네, 자, 저의 전직은 출판사 CLG맨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가기 싫었습니다. 영업을 해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터미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알았어요. 근데 우선 도구 자체가 생필품이었다는 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책은 생필품이 아니라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애터미를 바꾸면 생활비가 절감된다 해서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직이 책 세일즈맨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이 엄마들한테 책을 팔려면 거기서 진짜 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근데 돈은 많은데 책에 관심 없는 엄마들. 그래서 우선은 책에 관심 있는 엄마들인데 돈이 없다. 그래서 지인분이 생활비 절감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이 마트 바꿔서 10만 원만 생활비 절감되면 그걸 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언뜻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내가 그걸 경험했고 또 이 경험한 지를 엄마들을 만나면서 해서 아 이거 되겠네. 그래서 이게 부업에서 전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전업으로 바꾸면서 전에 꿈꾸지 못한 거를 꿈꿨고 그 꿈이 조금씩 내 손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전혀 제가 감히 부자라는 꿈을 못 꿨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에 날마다 일어나면서 내가 부자 된 꿈을 꾸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고 즐거움 생기고 오늘 누구 만날까?
누가 동행할까? 어떤 새로 만나서 이 생활비 절감시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연히 동네 세탁소 아줌마를 아는 분을 통해서 리크루팅 된 거예요. 새롭게 지나는 길에 날마다 봐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손 들고 인사해요. 그래서 어제는 그분이 영업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영업 힘들지 않냐고. 아니요, 이거 영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업인 줄 알았는데.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생활비 지금 얼마 쓰시냐고. 200만 원 나간대요. 그러면 그 10% 제가 절감해 주겠다고. 그럼 그 20만 원 어디다 쓰실 거냐니까 그분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20만 원 아직 없는데 20만 원 절감된다는 소리에. 그래서 그러면 우선 20만 원 어디서 쓸 건지 꿈꾸세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사지 사장님께서 인생시사를 발표하셨잖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드시는 생각, 희망, 두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본진에서 처음에 벗어나진 이야기를 열심히 1분 스피치하고 2분, 3분 스피치 해주셨어요. 이게 1분 스피치나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제에 맞게. 주제에 맞게끔 하는 게 우리 허민정 팀장님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엄청 어려운 거래요. 실질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시나리오나 이런 거. 그리고 이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기를 위한 거. 그렇죠. 나중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러 이렇게 왔는데 그분도 인생 시나리오를 못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쓰면서 느끼고 했다는 걸 딱 이야기해주고 하면은 아 정말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훈련하고 하여간 2020년도에 저의 최종의 목표는 기본에 충실한 애터미 사업자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시스템 만든다. 그게 애터미 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우리 팀장, 그 다음 팀장이 우리 서인간 팀장이 아니면 우리 곽재화 팀장이 아직 안 되셨죠 준비? 영상에 준비해서. 야 우리 서인간 팀장 인기 좋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기 없는 사람. 반갑습니다. 이름 생략하고요. 그냥 생략하고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늘 어찌 보면 다시 100개 쓰는 그런 느낌 그렇게 왔어요 그동안. 다시 뭐 썼던 거, 그거 이제 그 전에 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고 또 쓰고 또 쓰고. 근데 이제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이 꼬집어지고, 저는 이걸 쓰면서 엊그제 오빠가 가끔 이제 운수업을 하시는데 차를 사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얼굴이 한 번씩 와서 저희 집 자요. 불쑥불쑥. 근데 참 오빠 얼굴을 보면서 아 오빠가 많이 힘들구나. 말은 서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면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하진 않은 거 터치하지 않는데 그 모습 속에서 아, 오빠를 빨리 구조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오빠를 그동안은 돕는 그걸로 썼는데 아 운수업하는 오빠에게 애터미 사업을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목록에 하나 들어갔고요. 이걸 쓰면서 예전에는 팀장, 국장까지는 썼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는 연도만 많이 썼는데 막연했어요. 근데 오늘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연도, 월까지 정확하게 쭉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모습 보고 저희가 뭔가 하나를 이루어냈을 때 그 또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구체화돼서 저는 오늘 쓰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행동 목표, 팀 목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우선순위가 센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겠다, 함께해야겠다 얘기를 아직 못 썼습니다. 이제 더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야 제가 우리 팀을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파트너 한 명 한 명하고 끝까지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파트너 섬기기 끝까지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서로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저희 사업은 안 되잖아요. 마음 사업, 머리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머리로 하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애터미는 정말 마음 사업이 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가 흐트러지면 저희는 모든 게 꽝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 따뜻한 마음으로 파트너와 늘 함께 해야겠다. 그 마음이 저한테 좀 많이 왔습니다. 마이크 짜리 우리 이제 박재화 팀장님 말씀 들어주세요. 그래도 안 지났어. 잘 왔어. 잘 왔어.
친애하는 마이크만 대면 사람이상해져. 저기 저는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터미 사원 만나서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했을 때에도 되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 혼자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꼭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막 이렇게 발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세미나 다니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나라는 사람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미나 다닐 때 내가 어떤 고객을 모실 때 그 사람도 그렇겠구나.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그랬네? 성공자들도 인생 시나리오 그 가이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CF처럼. 아, 저분도 그랬구나 하면서 사람은 아, 비슷하구나. 이렇게 성공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거기에서 얼마나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요. 인생 시나리오도 진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많은 실패 속에서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생존의 욕구가 생기면서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하면 즐거운지 뭘 하면 기쁜지를 이제 조금씩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묻혀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누군가 했던 말 생각나요. 3년 정도는 묵어줘야 묵어줘야 뭔가 자기 자신을 찾고 할 일이 뭔지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9월 19일 날 인생 시나리오 19년도 썼던 거를 보니까 그때 팀장을 가야 된다는 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써져 있고 팀장 그 국장님 기준으로 좌우 파트너 같이 가자 이렇게 써져 있고 출혈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려 있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게 바뀌니까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수레바퀴가 여덟 개잖아요. 근데 하고 싶었던 게 여섯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큰 타이틀이. 근데 여덟 가지를 지금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내일 또 세미나 가는데 내일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한번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우리 진선님 사장님. 그 예쁘게 돌려주셔. 진선 사장님. 이렇게 돌아가실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죠. 처음에 저도 인생 시나리오 작성할 때 막연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생각도 안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저기 뭐냐 심리 수업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뭐랄까 제 딴에는 이제 좀 확신이 들었었던 거예요. 확신도 썼고 자신감이 이제 생겨서 그때 이후로 이제 차츰차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기억 잘 떠올리지는 않은 거예요. 갖고 사람을 한두 명 만나고 이렇게 저런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다져진 거예요. 이게 다져지고 나니까 확실한 자신감과 자신감이 생기니까 뻔뻔함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영업한다는 게 좀 두려웠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유진 사장님하고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유진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란 게 손발만 맞으면 재미있는 일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즐긴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확신하고 자신감만 있으면 그래도 당당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유진 사장님. 예.
예, 판매사 김유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서 계속 이제 사무직도 하고 엔지니어도 활동하면서 매달 저의 꿈은 그 전달 생김 과소비한 카드 빚을 막기 위한 그런 전쟁들이었고요. 그런 꿈은 없었어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카드비 막기 바빴죠. 네. 근데 이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 일을 하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 이제 빚이나 빚을 청산하거나 이제 집 문제 해결하는 거, 이제 뭐 현금 같은 거 통장에 보유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순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당장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우선순위가 여행이었어요. 여행. 아이들과 지금 어디 콧바람 쐬러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가자 하고 엄청 재촉을 하는데, 그전부터 이제 전 세계 놀이공원을, 아이들이 좀 더 크기 전에, 예, 전 세계 놀이공원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꿈을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고요. 집이나 빚 청산, 뭐 자동차 그런, 뭐지?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것들은 저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 좀 뒤로 밀어놨고, 그리고 부모님 어제 뵀었는데, 효도 같은 것들은 따로 뭐 어느 뭐 조건이 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효도는 계속 꾸준히 하면서 여건이 되면 생활비도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인생 시나리오는 왠지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느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 예, 그런 희망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옆으로 가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김유한 사인프로 쭉 들어오십시오. 이게 이상하네. 쭉 돌아오는 갑자기 대화했으면 가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본인은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쑥스럽고 이게 뭐 한 번도 시나리오를 쓴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누가 볼까봐 또 이게 저기 뭐냐 그 뭐냐 이게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아주 구체하게 힘들지 않고 팍팍팍 내려갔어.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 비행기도 사고 이 강주 같은 땅을 내가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좋아줘야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뿐이 없었고 이제 그것을 딱 적어놨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완전히 뭐냐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안 보고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정도로 됐어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내가 도사로 되기 위해서,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박사가 됐으니까 남도 박사를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되고 싶다고요? 네트워크 박사님. 네, 네트워크 박사님. 저도 할랍니다. 이게 제 인생 시나리오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는 진짜 작게 막 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진짜 큰 건데 지금 내가 이루는 것은 너무 작은 거야. 이게 뭐 우리 누꿈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항상 조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하면 점이 돼버려. 나중에 이렇게 딱 붙이다 보면, 아 이게 좀 별로 안 좋구나라는, 이게 내 스스로가 좀 많이 그 다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인생전화 쓸 때는 그냥 아예 2년 단위로 썼어요. 내가 2년 후에 목표하는 것을 적자. 그렇게 해서 적으니까
이게 커지더라고, 그 동그라미가. 아, 지금 내가 이 정도 됐고 2년 후에는 내가 이거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쬐깐한 점을 보다가 이 이 동그란 거 있죠, 수레바퀴. 그걸 좀 크게 만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오, 많이 됐네. 막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적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착착착 적어 나가지는 그 내 모습을 봤을 때도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행동 목표, 그 다음에 팀 목표도 정확하게 딱 적는데, 예전에는 정말 너 이거 적으려고 하면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쭉쭉쭉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것도 결국엔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딱 생기니까 그것도 이렇게 딱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오늘의 인생 시나리오는 뭐 여기 아직 내용까지 발표 안 했는데 뭐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영숙 사장님, 한영순 사장님. 이러고 돌아와요. 아니, 여기서 와, 거기서. 여기 다 했어. 여기만 하면 되지. 왜 여기만 하면 돼요, 이제? 언니가 먼저 해. 아, 이게 왜 여기서 건너가냐고, 온 길 돌아가지, 그러면 이렇게. 동생이 먼저 해. 아니, 그렇게. 아니, 오늘 분위기가 동생이 먼저 해야 쓰고. 언니 해봐. 아니. 아니, 뭐, 껍다기 걸려. 아니, 왜 먼저 이렇게 하냐고. 걸려. 자, 열심히 합시다. 아, 저는. 양. 이 앞전에는 그냥 새벽에 그냥 5시, 6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이런 뭐 꿈인지 인생 신화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또 모르고 그냥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이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쓰라고 쓰라고 해도 여태 한 번도 안 썼는데, 아, 가서 새벽에 나가서 이런 저는 뭐 그런 꿈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쓰면서 아, 이런 꿈도 쓰고 그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 예. 이제 우리 이제 쭈쭈쭈 쓰라 많아. 그래, 한마디만. 아, 1분. 네, 책자. 네. 1분만. 아무거나 말하지, 아무거나. 아니, 나는 이제 좋은 말들 많이 들었고, 아, 꿈도 희망도 다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도 그랬고, 꿈도 있고, 새끼들도 다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썼어. 네. 나 꿈은 이제 누구만, 조용필 말잖아.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네. 네, 그런 거고, 지금 내 마음은 돈이요, 돈. 이제 우리 말년에는 돈만 있으면 돼. 그러지? 예.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은. 근데 안 보고 싶은 것이 있어, 또. 미운 사람은 안 보고 살고 싶고. 남자가 싫은 게 아니고 영감이 미워.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은 혼자 마음 편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 그리고 안 듣고 싶은 것은 말 많이 한 사람하고 그만 살고 싶어. 그리고 여행은 혼자 조용히 여행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고. 혼자 가면 재미없어. 말 많은 사람 안 데리고 가고. 차는 없어도 돼. 근데 집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싶어. 그리고 다 가고 싶은 것은 항원에 정말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항원에? 항원에. 예. 언니가 자기도 그러더라고. 항원이 원하지 않더라고. 나를
장난 오기가 너무 어. 힘들어서 어. 학원이 원하고 싶대. 어. 나는 진짜 춤추고 싶어 불어. 어. 네. 제가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아침에 나오기도 싫고 석세스고 멋이고 그냥 어디로 그냥 날아가 불고 싶은 마음이었어. 근데 아니야, 또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있어요. 네, 굳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오는 길도 있고. 근데 5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긋지긋하고 여러분들이 인생 맛을 50년 살아봐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아니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게 이제 부부로 인연이 맺어져 갖고 딱 50년만 살다가 이 자식들 여우든 안 여우든 이제 지구 인생이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너희 인생 너희 살아라. 부부는 이제 할 일 다 했잖아. 이제 딱 그 법이 정해졌으면 쓰겠어. 50년 딱 살면 부부가 50년만 딱 살면은 노후는 진짜 각자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말 안 하고 사니까 그러지. 지금도 맞고 산 사람도 있고 진짜 고통 속에 산 사람 많아. 그렇지. 좋은 일만은 없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이 그 뭐 학원 요원하고 말잖아요. 근데 회장님 그랬어요. 너는 열정도 많다. 그런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열정이 지금 빵빵 넘쳐서 그런 거예요. 열정이. 아이 박수. 자자자 우리 저기 우리 임경희 사장님. 은경이야, 사장님. 오늘 가장 유력합니다, 후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쓸라가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랬는데 이걸 쓰다 보면은 그냥 대충 쓴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 지켜져 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펼쳐 보면. 아 이렇게 써놓고 못 지킬 때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이게 이거 한다면서 너무 좀 교회도 등한시하고 믿음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좀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고 사람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저기 우리 안나 누님 오늘 인생 시나리오를 좀 틀어줬어요. 아니면은 저는 그거라고 상관없이 네, 저한테도 주세요. 마이크. 짧게. 아, 무엇보다도 이제 인생 시나리오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뭐랄까 조금 굉장히 좀 창의적인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진 않았지만 이 도표가 그 팔각도형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 신약 그 목록도 전부 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말하자면 지금 이 카탈로그도 그렇게 전체 목록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러니까 지난 날부터 젊을 때부터 사실 제 나름대로의 삶의 그런 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체에 지금 비유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누구한테는 보여주질 못하고 근데 이게 좀 확정적인 거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계속 변경이 되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나리오도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거의 희미하고 별 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좀 더 이게 정밀화되고 더 세부화되고 더 정확해지고 더 이렇게 더 분명해지고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연계사에서. 그리고 저는 소개를 하자 한마디로 제 전공 분야하고 제 관심 분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나 또 관심은 이제 성경 또 그 외에 이제 건강
그것도 이제 제가 가서 전공 캐나다에서 전공한 게 또 간호학 분야라. 예.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거의 평생을 이제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전공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애터미가 제 삶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그 관련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건강, 물론 여성 말고도 이제 전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나 또 여성들은 특히 미용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 애터미가 또 그런 분야를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 삶에도 접목할 수가 있고 꾸준하게 그냥 함께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질리지 않으면 어쩔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제가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제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마지사님이 의외로 소심할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인생 시나리오 썼잖아요. 이 많은 테두리 중에서 정말 딱 이 2020년도에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이루고 싶다. 그거 한마디씩 30초씩만 하고 딱 하나 이렇게 많이 말하지 마시오. 요거 하나는 내가 기필코 이루고 싶다. 그거 한마디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면서 오늘 그 인생 시나리오 작성 이렇게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딱 30초만. 이거 하나 내가 기필코 이룬다. 마이크 돌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 그래도 되고. 혼자 봐. 나는 아무리 진짜 천벌라고 벨이 꼬여도 나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영수사장님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한 가지. 아무거나 한마디. 지금 사는 집에서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집을 넓히고 가고 싶다.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가는 집을 늘릴 계획으로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콧바람을 못 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군대를 앞두고 있는데 큰애가 6월 달 예정하고 있는데 아이 군대 가기 전에 콧바람을 쐬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만 올해는 살을 빼고 싶어. 아, 유진상 살 빼는데 고민이 있어 사람이야? 네, 갑자기 훅 올라와가지고 키로. 글쎄요. 키로로 말해요. 그치? 그래 우리가 체크하지. 그런 제 체크. 지금 몇 키로? 8키로? 그럼 바꾸겠습니다. 무슨 말? 아이들하고.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중국의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어요. 생각이 백지하대 걸지. 저는 우선적으로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차 마련할 것이고 더 빨리 할 것 같아요. 아니, 더 빨리 넉넉 잡고 10월 달까지 마련할 것이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5월, 6월 달까지는 팀장을 되려고는 생각했고 말에는 이제 복장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팀장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네, 저는 2020년에는 제 좌우로 파트너의 파트너들을 만드는 거.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 파트너의 파트너들이 판매사 꼭 할 수 있게끔 2020년은 그렇게 다지게 하겠습니다. 공짜야. 2020년 제가 매번 오토 국장이 될 거라고
150거 대가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파트너들 꼭 양쪽으로 최소 두 명은 나를 중심으로 파트너들 양쪽으로 함께하는 같은 나 같은 사람 같은 두 명을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꼭 만들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저는 뭐 있겠습니까? 이제 오토 판매사가 만 되더라도 좋은 것이죠. 아, 예. 오토 판매사.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천정태에서 다시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탱크를 들어버렸거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뺑아리가 불이 났어. 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품에다 놓고. 자기. 이게 우리가 목숨을 다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자녀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까봐 본다면 못을 이룰 것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저의 올해의 목표는 좌우의 핵심 파트너, 나 같은 파트너를 육성하는 일, 그게 반드시 시스템 하면서 그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보자 센터가 시스템 확실하게 구축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 하나 하려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는데 난 목표 하나만 할게요. 아, 이 사람들이 뭐 좋아한 거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여기 가다가 다시 잡아줘. 다시 하지. 저도 그 목표가 있어요. 여기 딱 잡아지는 목표가 있는데 올 연말 2020년 12월 국장 도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파트너 사연들 판매사가 아닌 양쪽 판매사를 짱짱하게 만드는 만들어서 팀장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두두두 1등 두두두두두 홍한나 사장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 그 뭐 우리 아니요, 그래. 우리 손으로 들어오고 뭐 다수결로 그래 후보 후보 추천하는 사람 순이 아니 자 우리 안가사님 순이 사장님 우리 안가사님을 추천하신답니다. 또 저는 순이 사장님 영순이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순이 사장님 영순이 사장님 그럼 우리 두 분 중 그냥 손들어서 합시다. 다수결로 가위바위보 아니 다 손들어서 다수결래 추천할 때 해놓고 그러면 그래. 미안해 아이 괜찮아 그래, 빨리 하십시오. 방금 제가 가져갑니다. 아 그래 자 우리 아니 손가락으로 화살표로 자 오늘의 1등 파트너. 근데 또 이거 간장 마셔보지 마세요. 자,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인생 시나리오 1등 우리 한영순 사장님이십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 우리 1등 한영 있나. 자, 한영순 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런 게 세상 사람 자유를 응원합니다.